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또 영적인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9장 39절에 보니까 오히려 눈을 보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자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는 눈을 떴는데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 하는가 이제 이런 마지막 그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건이라는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양과 목자, 양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양은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 절벽이 오면은 절벽으로 다 떨어져요. 그렇게 우둔한 게 바로 양입니다. 또 양들은 엎어지면은 일어날 줄 모른대요. 몸이 무게 무겁고 다리는 가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는 겁니다. 목자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때 예언됐던 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할 것 같은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요. 양도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올바르게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 양들이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또 성질이 고약하대요. 성질이 양이 온순한 것 같은데 성질이 고약하답니다. 염소가 뭐 이렇게 고약도 하지만 양도 그렇대요. 그래서 양들은 보지도 잘 못하고 힘도 없고 천하에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젖을 내주고 고기를 내주고 털을 내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키우는데 이스라엘에. 자, 근데요, 이 양들의 특징은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양들이 그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아침에 이제 우리에서 나오게 할 때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을 부르면 양이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양이다. 그러니까 양이 성질도 더럽고 지 마음대로 해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또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어요. 엎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참 하나 뛰어내리면 다 뛰어내려요. 그 주님 우리를 볼 때 마치 양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늑대 같다든지 내가 뭐 사자 같다든지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자면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죠? 내가 늑대면은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 세상 교육은 네가 사자가 되라 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 주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도록 양과같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목자 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양이 말이죠. 예, 이 온전한 힘 있는 다른 동물이 되려고 하니까 그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빨리 양이 취해야 될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다니면 그 양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말이죠. 목자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5절에 보면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양들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이름 한 사람, 양 하나하나를 이름을 다 이렇게 목자들이 이렇게 지어줘서 불러요. 부르면, 자기 이름 부르면 일어서서 나와요. 그게 또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것이 양이다. 하나님 오늘 목자와 양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는 오늘 10장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지금 문이란 말은 양들을 한 대 모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죠. 우리를 만들면 반드시 앞에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리고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그게 이제 아주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양들이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들으면 혼자 이제 풀을 뜯어먹고 혼자 내대다가 나중에 죽죠. 누구한테 죽어요? 늑대들이 와서 죽입니다. 또 늑대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못 이겨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양들의 처지입니다. 자, 오늘 10장 4절에 보면은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그러니까 우리에서 목자는 양을 밖으로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러니까 목자는 앞서서 양들을 다 불러내서 앞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식대로 그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절벽에 떨어지든지 웅덩이에 빠져서 못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풀을 찾지 못해서 가난에 빠져 헤매든지 아니면 늑대에 물려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는 교육이 아니고 네가 좋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서
네가 살아가는 거다. 미국의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그런 사상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종교의 탈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떤 교육을 시키냐? 네가 네 스스로 인생을 네가 알아서 결단하고 가는 거야. 네 하기 나름이야.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미국 온 전역에 모든 문제들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됐던 사상들, 생각들 이런 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존재다. 우리는 인도받는 존재다. 우리가 뭘 앞서가지고 목자처럼 인생을 개척하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자에 따라 목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이다. 목자는 목사가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들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안 듣죠. 양들은 그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음성을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염소는 안 들어요, 절대. 염소는 절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살아요. 교회 안에 염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염소가 되지 마시고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자신이 오늘 목자이면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왜냐하면 6절까지는 비유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쓰기도 하고 예수님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쓰기도 합니다. 그 비유를 써서 못 알아들 놈들은 못 알아들게 만들고 알아들을 사람들만 알아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7절에 비유했던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옆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아니 목자라 해놓고 또 양의 문이라 그래요. 목자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본인이 또 양의 문이다. 이제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를 뭐 돌로서 이렇게 쌓아서 만들든지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늑대들이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자가 잠을 자지 않고 지킵니다. 그래서 목자이면서도 그 문에 문 앞에다가 목자가 자지 않고 늘 24시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을 목자다 이야기하게 하고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목자가 바로 문이고 그죠? 왜냐하면 목자가 문에다가 24시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문은 뭡니까? 문?
문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은 문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어요. 오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들어가고 나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가 시작될 때 예수를 통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목자를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일 아침 시작할 때는 뭐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말씀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낮 동안 뭐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24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 마치면 들어올 때도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가 우리가 저물어서 하루를 정리할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끝을 맺고 그래서 바로 양의 문을 항상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걸 시작할 때는 바로 예수로 통해서 공부도 예수를 통해서 문을 통해야 돼요. 아니면 반칙이에요. 반칙. 사업도 예수를 통해서 아니면 반칙입니다. 반칙이란 뭡니까? 문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요. 그거는 아무리 사업을 성공해도 그건 죽음이요. 자기 영혼이 파멸돼요. 왜냐? 늑대가 와서 물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오늘 10장 9절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양은 풀을 먹고 살잖아요. 양이 뭐 혼자서 풀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목자가 인도를 하는데 양의 문을 통과해서 목자를 따라가야만 목자가 준비한 풀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탈해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불신앙하거나 이탈해 가면 어떡합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 풀밭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아 저기가 좋다고. 근데 거기는 늑대들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풀을 먹으려면 꼭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밖에 나와서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 절대 늑대 이리들은 양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사단이 말이죠. 24시간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걸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염려할 때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양들을 삼킬자를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문으로 통과하지 않는 이 불신앙하는 자들을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 풀은 뭐 어떻게 사업에서 풀은 좀 얻어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뭐 불신자도 그래 살아가니까. 근데 영혼이 파괴가 됩니다. 영혼이 파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혼도 마음도 파괴돼요. 그런가요? 영혼이 무너지니까 정신병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뭐죠? 거기가 행복의 문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행복의 문이 아니고 고통의 문이고 파멸의 문이거든요.
아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 힘들다. 아이, 공부도 힘들고, 뭐, 사업도 힘들고, 사람 관계도 너무 힘들고, 이 결혼했더니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아이고, 뭐,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못 살겠어. 왜 그래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문으로 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고 가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 좋은 원숭이도 아니에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시작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늑대 사단, 다시 말하자면 오늘 나보다 먼저 오는 자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오는 자는 8절에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양들은 뭐죠? 도둑질하러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파괴시키러 오는 자가 누구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되면은 우리를 파괴시켜요. 우리를 훔쳐간다. 영혼을 훔쳐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보다 먼저 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 생각이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영혼은 파괴가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려고 어떻게 속이냐? 마귀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뭘 가지고 속이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속입니다. 마치 양은 양으로서의 목자만 필요한데 어떻게 속이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갖게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멋진 생각대로 훌륭한 사람들의 그 아이디를 따라가게 되면은 나도 그래 되지 않겠을까? 예수보다 먼저 붙잡는 것, 내 생각, 나 중심, 예수보다 돈을 먼저 붙잡는 자들. 돈은 벌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돈을 먼저 붙잡는 자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강도질 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보다 성공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절도, 도둑, 강도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예요. 여러분,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뭐 아무리 독선이라 이야기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 지옥, 사탄, 재앙, 저주,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올 때 양의 문을 항상 통과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른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를 하루를 죽이는 거예요. 불안감에 여러분들이 먼저 임한다든지, 하루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든지, 그게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인생을 기쁘게 만드는 것으로 자꾸 속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없이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성실이 먼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양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영원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 10절에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예수보다 먼저 오는 거 다 도둑이에요, 도둑. 화려하게 거짓말로 가정해서 오는데 전부 도둑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고 오늘 하루를 끝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자, 오늘 11절에 보면은 주님을 7절에 양의 문을 해놓고 오늘은 뭐죠? 또 선한 목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고요. 11절에 보면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목사가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자, 우리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에요, 양. 목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자의 흉내 내면 안 되죠. 그러나 목자의 스피릿은 갖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맡긴 역할이 그러니까. 예. 그러나 목사의 말을 따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만들지 않다면 그건 올바른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고 그리고 양들이 목사 자신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도록 역할을 그래 맡긴 거죠.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가 목자라는 거, 뭐 지 주제 양 주제 무슨 목자면 니도 예수님 말씀 들어야 될 존재인데. 예.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내 말 따라오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의 음성을 듣도록 역할을 목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성도들은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생명이 시들이지 않고 풍성히 우리의 영혼이 시들이지 않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진리다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그 길이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길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이렇게 보면은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요 뭐 한국말로는 사건인데 영어로는 higher hand, the higher hand. 고용한 사람. 이스라엘에 가면은, 한 집의 양들이 10마리 이상이 좀 힘들어요. 10마리 이상이. 근데 이제 그 양들을 다 그 10마리 이상 넘어가면은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공동으로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한다고. 고용을 해서 마을 전체의 양들을 묶어서 관리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한다고. 이 주인이
양의 주인이 고용한 사람이 아니고 양의 주인들은 집주에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전체가 안 돼서 마을에 한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이 사람에게 맡긴다고. 그 이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어. 늑대 오면은 도망가 버려요. 지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뭐 사건이라 그래요. 사건이라는 말은 좀 오해하게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이 원래 있어요. 목자들이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관리를 시키는데 목자는 어떡합니까? 목자는 늑대가 오면 싸우죠. 늑대가 오면 싸우면 양이 뺏겨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도망가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이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사건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목자처럼 흉내내는데 너희들은 사건이다. 왜 사건이라 그랬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늑대가 양을 해치면 이 사람들은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꼬집냐면 이 사람들이 양을 이용해서 온갖 돈과 온갖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이런 사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를 양들을 이용해서 누리는 싹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지금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말해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죄인이라 취급하는데 너희들이야말로 사건이다. 그러면서 23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화 있을지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그랬어요.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에서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모든 온갖 권력과 돈과 명예와 혜택을 다 누리는 거죠. 누굴 이용해서요? 양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양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자다.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교회를 통해서 돈을 당연히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부와 명예를 일삼는 사건이 되기 쉬워요. 양들도 마찬가지죠. 예, 목사도 양인데 착각하는 거죠. 주님께 맡긴 사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결국 멸망당합니다. 다른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하고 축복받는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 그게 바로 다 세상 이야기거든. 그리고 옆에 도와주는 구제 이야기하고, 왜냐, 예수 말씀보다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밥 먹고 사는 게 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도와주고 해야 되지, 그거 무슨 말씀이 그래 필요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염소입니다. 염소. 염소가 됐다 할지라도 양이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교회는 반드시 그거는 다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책을 가지고 성공 미담을 이야기해주고 리더십 이야기를 해주고, 그죠? 다윗 같은 용맹한 사람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리더십 이야기해주고, 요셉처럼 성공 이야기를 해주고,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4차 산업 시대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걸 가이드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직업을 알선해 주거나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직업 훈련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대학도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오직 한 길만 이야기해 주고, 이걸 통해서 성도들이 영혼을 살찌우고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비대해지면은 이게 권력으로 바뀌고 이게 세상의 파워처럼 과시하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떡국물 얻어먹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건 뭘 이야기하냐? 귀에 간지러운 이야기를 해줘요. 돈 이야기해주고 축복받는 이야기해주고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비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그 경험하도록, 육신적으로 느끼지도록 말씀으로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기는 즐거우나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교회는 많으나, 신학교도 많으나, 십자가의 표시는 많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가요. 늑대에 물려가지고, 늑대에 잡혀가지고 영혼이 파괴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명상이 또 좋다고,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들어오면 그건 반칙이에요. 그거는 지금 미국에 일어난 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좋다고 좀 선전하잖아요. 우리는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보다 하버드가 더 좋도록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하버드 문이 죽는 문이에요, 그게. 예수 외에 뉴에이지가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예수 외에 사람이 먼저다,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뭐 어느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그러는데 예수가 먼저예요, 예수가. 사람이 먼저다 하면 영혼이 파멸돼요. 사단이 기다렸다가 잡아요. 그래서 한국이나 전 세계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가고 사업할 때도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병들어가는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일이 온다 한들 본인이 고통스러워 가는데, 이게 오늘날 미국의 현실 아니겠어요? 뭐 미국 교회를 다 돌아보니 아는데, 그러나 전도한다고 좀 돌아다니는 봤습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를 알려고, 미국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알려고 백인들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물어보면 공통처럼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만 길이다, 노. 다른 종교도 길이다 그래요. 그럼 너는 왜 예수 믿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다른 종교도 그 길이라고 난 생각한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를 선택한 사람도 그 길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 교회에서 뭘 선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단이 저주장이 바로 들어와요. 바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고통 당하면서 지옥 가게 돼 있고요. 천국 백성도 이 땅에 고통 당하다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왜 자꾸 예수님을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보고 사랑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깨웁니다. 못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아침에 조용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에 있으면 주님이 말씀을 더 확인시켜줘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미국은 강대국이다 보니까 강한 게 많아요. 센 게 많다니까요. 좋은 게 많다니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많아요. 예수 없는 공부,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사업,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오늘의 하루, 전부 다 우리를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를 따라가서 승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10수년간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23편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충분하다. 이게 다윗이 대단한 골리앗을 이기고 앞으로 대단한 왕이 되는데 그 대단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 자기는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오히려 안 보는 사람, 못 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오히려 힘과 권력이 있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키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나는 양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서 고백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닌 도망자의 신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예수 없이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 거짓말을 막 때려넣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감염되어 왔습니다. 거짓말에 감염되어 각인되어 있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없는 돈은 우리 영혼을 죽여요. 그 돈 많이 쌓아놓고 정신문제 돌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파멸돼서 그래요. 지금 이 미국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애들을 학교 보내놓으면 쓸데없는 걸 집어넣어요. 뭐 그냥 공부를 배우러 갔는데 다른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성연애하는 교수도 있고요. 예? 또 세상 메디테이션을 가지고 애들 학급에 메디테이션도 시키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애들을 제대로 키웁니까?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예수로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만은 뭡니까? 이 미국이라는 이 목초지에 목재를 따라가지 않으면 어디가 절벽이 있고 어디가 구렁텅이 있고 어디가 늑대가 도사리고 있고, 미국은요 강한 늑대들이 곳곳마다 도사리고 있어요. 예,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돈과 권력과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나이 먹으면 메디케이션 뭔지 해가지고 막 사람을 유혹합니다. 아,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 없이 그거 따라가니까 나이 늙어가는데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영적인 힘이 강해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행복,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랫동안 예수 없이 따라다니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훌륭한 생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개인의 꿈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분만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훌륭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인격이 훌륭했거나 다윗이 실력이 출중했거나 성경은 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리더십 이야기하고 인격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 우리 인격이 어떤 인격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원죄를 가는 인격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안 듣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사람 말은 듣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 좋은 성격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뭐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늑대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목자만 따라가는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고 테이블을 차려주고 내 잔이 넘칩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니면은 풀도, 건강한 풀도 먹을 수 있고요, 부족하지 않고요. 원수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두려워하면 공격하려고 하는데 목자만 따라가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주님이 도리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마귀가 보라는 듯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고 풍성한 음식과 풍성한 우리에게 잔을 마귀 보라는 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6절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다윗의 꿈이 뭡니까? 다윗이 강한 다윗이 되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뭡니까? 영원히 나는 여호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왜냐? 여호와가 있는 지성소 언약궤. 자기는 대리석과 좋은 침실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왔다 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에 주님이 임재하거든요. 그 자기는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올 때 이 바지 있잖아요.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한 소리 했죠. 결국은 그 와이프가 나중에 임신을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예. 역시나 왕이면 체면을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라도 양이지.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왕도 양이고 목사도 양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 주님이 들어오면은 기뻐서 춤을 추는 건데, 근데 와이프는 그걸 보고 왕의 체면이지 바지가 내려가도록 말이지. 주님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와이프는 와이프지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지가 아무리 왕의 와이프를 했지만 그건 끝난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그 나중에 바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과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한 겁니다. 성전을 만든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윗처럼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하신 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덩달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죠. 다윗 자체는 바세바를 범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집에서도 이새가 말이죠, 사무엘에 왔을 때, 여 뭐 좀 제목감 없냐, 야 형들 다 소개시켜 놓고 한 명 있긴 있는데 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사람 입장에 볼 때도 다윗이 변변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뭘 잘했습니까?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와 함께하는, 이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이 미국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그게 영적 엘리트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정치인들도 할 수 없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 오늘 16절에 보면요, 주님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예, 무슨 이야기합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이니. 그 말은 뭐죠? 지금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양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요 우리에만 있는 양만 아니라 앞으로 저 바깥에 있는 양 있는데 이 양들도 앞으로 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따라오는 앞으로 양이 될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성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목자 되신 성령이 오셔서 이들을 이제 인도해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곧 있으면 십자에 죽고 부활성천에 가야 되거든요. 그 다른 한 목자가 올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음성을 들려주고 그들을 목자로 인도할 것이다. 앞으로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뭘 먼저 봅니까? 불신자 중에 앞으로 양이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양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자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도망갔냐 따지지 않아요. 원래 양이니까. 원래 지갈 길로 가는 거예요. 양은 원래 지갈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지갈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원래 고기잡이 배로 잡은 걸로 돌아갔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도 않아서. 왜냐면 양이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기대하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뭐 사람은 뭡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만들 때부터. 그럼 우리는 목자 없이 뭔가 완성품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세상 교육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조건이 하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구약의 십계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계명을 완성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할 것 없이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은 사랑해야 따라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베드로도 양이에요, 양. 그 역할을 목사의 역할을 준 거지. 그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미션을 준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이 미션을 준 거예요. 복음 전하는 미션을 준 거예요. 방법은 뭐죠? 내가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행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 보너스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베드로만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선지자로 불렀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직분을 수행할 만인 대제사장. 예. 목자가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목사가 현장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전해서 양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가만히 있으면 지갈 길로 가요. 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갈 길로 가요.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고 모든 일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이 아는 데는 들어가면 안 돼요. 사업도요 예수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먼저 시작되고 예수로 끝내고 공부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예수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앙생활도 예수의 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생활도 예수의 문을 타고 들어가야 되지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예수보다 앞서면 그는 영원히 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지만은 목자의 심정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문으로 통하지 않은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요 사단의 통로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